폭격을 맞은 것 같다. 누가 태풍을 원격 조종해 우리나라로만 보내는 것 같다. 대피하라고 지시하지만 대피할 곳이 없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본에 상륙한 10호 태풍 산산이 이름처럼 일본을 산산조각내며 뚫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나온 소식까지 일본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새 태풍의 차량이 뒤집혔고 쓰러진 구조물이 차량을 덮쳐 함께 나뒹굴기도 합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규슈에 상륙한 산산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일본 정부는 정확한 피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와 바람으로 기지국이 장애를 일으켜 피해 지역의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일본 우편은 규슈와 시코쿠 등 12개 광역 지자체에서 배달을 중지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모든 행정 시스템을 인터넷보다 우편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어 우편이 중지된다는 건 국가 시스템의 마비를 뜻하는데요. 실종이나 피해를 입어도 공중전화로 긴급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백화점, 편의점이 문을 닫았고 정전으로 인해 거의 고립 상태에 빠진 지역도 25만 가구나 됩니다. 고속도로마저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교통과 항공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SNS에서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 가족 친구들에게 빨리 일본을 떠나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공항이 붕괴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태풍 파사이가 도쿄 나리타 공항을 직격해 공항이 고립되면서 1만 3천 명이 3일간 노숙하며 아수라장이 됐고 정전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공항이 피해를 입으면 벗어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태풍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본에 머무르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야 발이 묶였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합니다. 마트와 편의점까지 문을 닫은 상황.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 진행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규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늘 규슈 북동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 평균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바람으로 풍속은 전날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육지에 닿는 순간 지면과 산에 부딪혀 태풍의 에너지인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평균 풍속 초속 20m만 되더라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고 고속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가 밀려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심 세력은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에 일본을 관통하는 동안에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높은 수온의 바다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하루 이틀이면 상황이 종료되고 피해 복구 작업과 수습 기간이 오래 걸리곤 하지만 이번 태풍은 때로는 역주행까지 하면서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규슈에 이어 오사카, 도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열도 남쪽 고기압 탓에 아직도 향후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유례 없는 태풍의 경로를 볼 때 기후변화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각 지역을 하나하나 다 흐른다. 24시간 정말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태풍 5개가 동시에 덮친 것 같다. 느리게 이동하며 더 오래 퍼붓는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규슈와 시코쿠뿐만 아니라 수도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불어난 물이 도로에 범람하고 순식간에 자동차가 물에 잠깁니다. 한 곳에만 900mm 폭우가 쏟아져 그야말로 물지옥입니다. 집중호우가 대도시로 넘어가며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상황.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10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비는 일본 전역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상청의 초대형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30일 낮에 업데이트된 예상일 기도에 따르면 9월 5일 일본 오키나와 바로 남쪽 바다에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수준의 강한 태풍이 자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10호 태풍 산산 다음 11호 태풍 야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런데 태풍 야기의 이동 과정을 보면 중국 상하이 아래 저장성 일대로 가는 북서진 경로를 잠시 밟다가 북동진으로 경로를 틀어 일본 남부 오키나와에 가까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계속되는 지금과 같은 기후 조건에서 태풍이 그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풍 산산으로 초토화된 일본 열도가 채 복구할 여유도 없이 또 한 번 초강력 태풍을 맞는다면 그 피해는 2배, 3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재 상황에 또 다른 태풍이 스치기만 해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강한 걸감 안 하면 태풍야기가 태풍산산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본 열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란 국가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례 없이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 끊임없이 보도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목숨 바쳐 싸운 대가, 눈물 짓는 참전용사, 생활고 시달리는 참전용사 예우비냐, 목숨을 걸고 나간 6.25 한국전쟁. 하지만 그들이 받는 대가는 지독한 가난뿐이었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은 존재조차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지원에 나서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굶주림 에어더기는 참전용사들 모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충격적인 규모의 후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참전용사에게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사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이곳은 오랜 시간 끝에 현실적인 예우를 실현할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은 6.25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적 상징인 태극기가 새겨진 이 카드단 한 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정된 식당에서 모든 참전용사들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후원을 발표했습니다. 무료로 식사 제공을 하게 된 가게들은 인프레쉬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점자 메뉴판을 수제작하며 무료로 배포해 주었던 곳들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난을 겪는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내밀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지원을 처음으로 선보인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영웅들을 외면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야말로 끝없는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참전용사에게 대규모 수술 지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휠체어 지원,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지원,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용사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끊임없는 후원과 동시에 이 모든 걸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잃지 않고 갚는 나라다.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해외를 더불어 국내에도 열띤 반응들이 이어지며 인프레쉬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6.25 전쟁 역사가 담긴 태극기를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의지를 새긴 서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각인하여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것인데요. 휴대폰, 가방, 차키 등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 키링은 현재 많은 한국인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후원 굿즈의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후원되고 있어 더 의미가 깊은데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뜻깊은 일에 함께하였으며 후원에 동참할 수 있는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역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